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되면서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났는데요. 내일은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과 군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최대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날이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높은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북 곳곳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서해안 지역 모두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29도, 정읍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내륙은 진안과 장수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바람과 물결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